여러분은 민주주의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투표? 정당? 다수결? 자유? 뭔가 중요한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 먼 곳에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그저 먼 남의 이야기 같은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조금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성북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하나로 거리. 무분별한 거리 흡연으로 몸살을 앓아온 하나로에서 금연 캠페인을 하기 위해 모인 바로 이분들이 동선동 마을계획단 여러분입니다. 2015년 성북구는 종암동, 성북동, 동선동 등 총 8개 동에 마을계획단이 설립되어 활동해 왔는데요.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민주주의의 개념과 주민참여 예산을 이해하고 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점도 찾아내 하나하나 분석하고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전체 회의를 거쳐 마을 계획과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을계획단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 모두가 함께 모이는 마을총회에서 최종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모두가 마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마을 사업의 주인이자 당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죠. 마을계획단과 마을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우리 일상 속 문제들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좋은 계기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그저 공무원들의 사무 공간이자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단순한 공간이었던 주민센터의 변화를 모색하는 마을계획단의 마을활력소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동마을복지센터를 우리 동네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이 직접 자율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에서는 동선동 활력소를 운영하는 반짝단이 그 대표적인 주인공입니다. 동선동 반짝단은 동동마당이라고도 하는데 동동마당은 주민들의 문화 종점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센터를 주민 모두의 문화 공간이자 주민들이 모이는 사랑방으로 변모시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선동 마을활력소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동선동 주민센터 앞 골목에서 아나바다 장터인 동선 나누장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작아져버린 옷과 신발, 다 읽은 책과 쓰지 않는 장난감을 사고 파는 꼬마 상인들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나, 둘, 셋, 큐! 여러분은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하고 방송을 만드는 마을 미디어가 우리 성북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식을 영상으로 뉴스로 만드는 70대 어르신에서부터 마을 곳곳에 숨겨진 이슈를 쫓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50대 주부, 마을의 변화와 역사, 일상을 기록하는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는 주민들, 그리고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는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까지 서로 다른 개인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소통망으로 자라나고 있는 마을 미디어. 우리 이웃들의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마을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이제는 마을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해진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동네 회의에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동마을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투표를 통해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북구가 실행한 의미 있는 시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연구 도입되고 있는데요.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인 타운홀 미팅과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석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여가기 위한 무작위 추천 방식은 열린 토론회, 정책 제안제 등에도 적극 도입되어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을 이뤄가는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마을계획단, 마을활력소, 마을미디어, 주민참여예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들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을민주주의는 민과 관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함께 굴러가야만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협치라는 개념이죠. 결국 협치는 공공영역의 칸막이 구조를 없애고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과 권한들을 민간영역으로 넓히면서 민간영역은 공공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공동실행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협치야말로 주민의 참여와 결정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가치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성북이 지금까지 일궈온 마을민주주의 오늘 잘 보셨나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이 모일 때 살기 좋은 마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테니까요.